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호실적이 나온 기업들 중에서 연간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 더불어서 빠르게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간밤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크게 오르고 내렸는지 오늘도 6가지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시티그룹 측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지 시간 27일 실적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시티그룹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은 주가가 상승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기업들의 IT 인프라 지출이 회복되고 있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목표 주가를 310달러에서 387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월가에서는 가장 높은 목표 주가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1.68% 넘게 상승하면서 286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추싱인데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서도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중국 당국으로부터 다시 한번 규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측에서 보도를 했는데 중국의 규제 당국이 28억 달러보다 더 큰 벌금을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특정 사업의 중단과 디디추싱의 상장 취소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11% 넘게 급락하면서 디디추싱 간밤 시장에서 10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록스입니다.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이 모두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면서요. 거의 10%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됐는데 이 다음 분기에는 65% 이상의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CEO가 직접 CNBC와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공급망 중단 문제는 발생을 하겠지만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9.9% 넘게 급등을 했고요. 131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T&T입니다. 서학개미들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통신주 중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는데 특히나 무선 사업 가입자의 이탈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AT&T가 가지고 있는 HBO Max와 그리고 워너미디어 쪽에서 크게 매출이 좀 나왔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는 0.5% 넘게 상승한 하면서 2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젠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과 EPS가 모두 다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바이오젠은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해서 FDA 승인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 승인을 받은 이후 매출 동안 2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하면서 간밤 시장에서 1% 이상의 힘을 받았고 이와 함께 326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장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트위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014년 이후로 가장 빠른 매출 성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특히나 EPS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예상치는 7센트였는데 이보다도 거의 3배 많은 20센트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 넘게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광고주의 수요가 빠르게 늘었다고 합니다. 광고를 보는 사용자의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11% 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시간에 거래해서 6% 넘는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